저는 기부의 대가에 대해서 질문 올리겠습니다. 기부는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해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내놓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떠올리며 많은 부자들을 기부에 박수를 보냅니다. 최근에는 부자가 아니더라도 각종 기부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이들은 일정 요건만 갖추면 세법에 따라 자신이 기부하는 금액에 대해 어떤 경우는 전액 돌려받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받기도 합니다. 궁금한 것은 기부란 말 그대로 대가 없이 내놓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것이 참여 확대라는 목적 이외에 대자연의 질서에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연습하는 겁니다. 연습. 우리가 사랑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고 달려갔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부라는 걸 모르고 하고 있는 거죠. 기부에도 질량들이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 기부 문화는 어떤 질량이냐면 3000년 전의 질량입니다. 아낌없이 내줘라. 그럼 말랐고 가지노. 요래 되는 거죠. 내놓을 거 왜 가져? 뜻없이 내놓을 걸 왜 가지냐고. 그냥 이게 아무 저 없이 내놓을 거를 왜 챙기냐고. 챙긴 걸 내놓으라 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사람이 인성이 바뀌면 인성이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는 것이고 이때까지 하던 기부 문화는 싹 뜯어 고쳐야 되는 것이 신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부가 잘못된 게 아니고 기부에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만일에 네가 목적과 이런 명분이 없으면 기부는 하지 않아야 된다. 명분 없는 기부는 이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이 사회가 혼란하게 된 것은 니한테로 돌아옴을 알라. 0.1mm도 틀리지 않게 내한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부를 하고 나서 저쪽에 정부에서 뭐를 타가고 이런 것 때문에 기부한다는 사람 있죠. 이 사람들은 피해를 안 입습니다. 목적이 있거든요. 사회가 이러면 좋아하니까 했고 한 걸 손해 안 보려고 정부에서 받아 나옵니다. 그럼 정부 일을 대신한 게 되는 거죠. 그렇게 박수도 받고 상장도 받고 명패도 받고 이렇게 하고 주위도 올라가고 또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죠. 머리 좋은 사람들이죠. 잘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나쁘게 보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은 왜 자꾸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또 받으니까. 또 할 수 있고. 또 받으니까 또 할 수 있고. 눈이 밝은 사람이죠. 세상 허점을 잘 이용을 해갖고 이걸 활용을 해서 내가 그 주위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요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저런 사람들이 뭐 기부자가 이거 좀 비겁하다. 뭐 이래. 그건 너그 생각이에요. 너그도 그래 좀 해보라. 그러니까 전부 다 그렇게 하면 정부가 바뀌죠 이제 방법을. 요게 사회 발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사람이 있고 이용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때 또 사회를 또 있는 체제를 바꾸어 나가고 이래 해가며 이때까지 발전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은 나쁘다라고 하지만 세상에 나쁜 거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어떤 시대에 그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나올 수 있는 환경이죠. 우리가 그걸 모른다고 해서 무조건 매도를 하면 다치는 건 네가 다칩니다. 어떤 것도 불평하지 마라. 이것이 왜 나오는가 연구를 하면 했지 불평은 아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있을 일이 있어 나오는 거예요. 이건 0.1mm도 틀리지 않게 세상은 운용을 하는데 우리가 불평을 하는 것은 네 질량이 낮아서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바르게 우리가 쳐다보고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라고 너한테 보여주는데 너는 불평을 하고 말아버리는 이런 게 발전하는 사람이 없고 세상이 발전 안 되는 거죠. 이런 질라전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부하는 걸 지금 어떻게 봐야 되냐. 아는 사람은 명분 없이 기부하지 마라. 요거는 잡아갈수록 좋습니다. 네가 명분 없이 기부를 한 게 있다면 이것이 사회 악조건으로 지금 일어나는 일이 됐다면 이 힘들게 만드는 것이 네한테 정확하게 돌아온다.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만일에 대통령을 뽑는데 내가 잘못 뽑아갖고 이 사회가 지금 조금 잘못되게끔 만드는 게 네가 있다면 분명히 부메랑으로 네한테 다 들어옵니다. 0.1mm는 안 틀어지게. 왜 우리가 어려운지를 지금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파들어가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상을 잘못 보고 그걸 세상을 매도하지 마라. 그럼 네가 어려워진다. 내가 보기에 이해 안 되는 것은 이것은 챙기고 지나가라. 그러면서 앞으로의 더 큰일 하는 데에 지혜를 보태는 사람이 돼야지 불평은 안 된다. 지금 우리가 요 시대에 지금 태어났다면 요 시대의 환경이 변화가 일어나는 걸 전부 다 우리는 맞이하면서 우리는 성장을 해서 이 시대를 바꿔 나가는 데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다. 이 말이죠. 잘못된 것은 세상에 없다.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잘못된데 진짜 잘못된 것을 나는 그 소리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내한테 오세요. 이해가 딱 되도록 풀어줄 테니까. 자연의 법칙은 0.1mm도 잘못되게 운영하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부 문화 이런 것들도 이 사회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우리 이 사회에 우리 인간들이 기부를 하고 싶고 누구든지 하고 싶어요. 왜냐? 선한 이게 질량을 받아왔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람을 돕고자 하는 이런 생각은 다 있을 수 있게끔 이 태어난 거기 때문에 그걸 누구든지 하고 싶습니다. 근데 나는 없어서 원하고 무엇이 기분지 무엇이 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 건지 이것조차도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사회봉사는 없어도 할 수 있고 많아도 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진짜 네가 사회봉사를 한 것이 사회 필요하게 했다면 정확하게 네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자연에서 주게 돼 있습니다. 사회봉사를 하는데 경제가 필요하면 경제가 오는 길을 분명히 만들어줍니다. 바른 사회봉사가 무엇인지를 이 시대의 바른 사회봉사 이게 무엇인지를 지금 이걸부터 우리는 같이 연구하고 풀어가야 되는 거죠. 바른 걸 찾았을 때 해야 되지. 바른 걸 알지도 못하며 사회를 위한다라고 하니까 그래놓고 나는 사회를 위해서 그만큼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하느님도 무심하다 그래요. 사회 등신짓을 그만큼 많이 놔놓고 사회 봉사를 그래만 했답니다. 등신짓 한 거지 네가 어떻게 그걸 가지고 하느님한테 대드냐. 명분이 안 맞는 겁니다. 응? 모르면 하지 마라.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도울 수 없는 일이 있느니라. 네가 잘못 도우면 저 사람 인생은 완전히 망친다라는 것을 알라. 함부로 누구를 준다 하지 마라. 주기 위해서는 연구를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바른 걸 네 걸 내놓으라는 겁니다. 네 걸 내놓고 바르게 썼을 때는 너한테 10배를 더 준다. 힘을 줍니다. 우리가 바른 일을 진짜로 바른 걸 찾아서 했다. 너한테 힘을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힘보다 10배를 더 줘요. 이게 배가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일꾼을 만들어 갑니다. 바른 걸 찾아서 해야지. 무조건 내가 돈이 좀 있다고 놈을 줘버리고 그러면 니한테 거 싹 뺏습니다. 싹 뺏어야 안 주지. 니를 줬는데 왜 남을 주냐? 남을 줄 때는 그만한 명분을 갖고 줘야 돼. 돈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니한테 줬을 때는 이 돈을 기약에 쓰라고 준 거예요. 단돈 10원이라도 기약에 바르게 쓰면 100원을 줍니다. 바르게 쓰면. 100원을 줬는데 이걸 기약에 바르게 썼다면 분명히 1000원을 줘요. 이거는 배가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컴퓨터 이거 나올 때 있죠. 32기가 나오다가 그 다음에 나올 때 뭐 나와요? 64기가 나와요. 64기가 나왔는데 이게 배가수라고 하는데 한 배 올라가는 거거든요. 64기가 나오는데 여기 한 번 딱 발전을 해갖고 그 다음이 뭐 나와요? 128기가가 나오죠. 여기 하늘의 수입니다. 이게 진짜로 바르게 발전하는 이런 키거든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첨단이 발전되는 것은 이렇게 대가수로 발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수준에서 발전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발전합니다. 이런 거죠. 그게 배가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행위에도 너희들한테 힘을 주는 것도 배가수로 줄 것이니 너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빛나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하게 변합니다. 이때까지 사회를 막 힘들게 손발로 열심히 키웠던 것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죠. 질량이 있는 일을 해서 이 사회가 진짜 필요한 걸 해라. 너한테 힘을 다 줄 것이다.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이렇게 누구한테 어떻게 해갖고 비굴하게 놀지 말라는 거죠. 홍이 인간은 비굴한 자가 아니 당당하게 내 일을 찾아서 가라. 그리고 내가 아직 일을 못할 때는 내가 지금 갖춘 놈 공부를 홍이 인간으로서 갖춘 놈 공부를 하고 있으면 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다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홍이 인간이 하는 행위를 첫 발을 디디는 게 바르게 디딘다면 그 힘 다 준다. 하늘의 일꾼들이 하늘에서 안 돕는다. 그런 법칙 없습니다. 이제는 네가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게 하느님한테 매달리고 있으면 하느님이 메탈이한테 탁 때립니다. 되게 아파요. 시대가 지났어. 후천시대라. 키우는 시대가 끝났고 이제는 행동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 이거죠. 우리는 행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인본시대. 사람이 이 세상을 운용을 하고 사람이 우주를 운용하는 시대가 왔다. 이게 후천시대입니다. 이것이 홍익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부 같은 거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 기부를 이야기하는 거냐. 교회 내는 것도 기부예요. 이름을 이상하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도 기부받아갖고 교회 조직을 이때까지 키운 겁니다. 교회 조직을 키울 때는 하느님이 전부 다 불려들여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래서 도술도 줬고 어떤 제주도 줬고 이렇게 해갖고 모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 지금은 하늘에서 그 기운을 다 끊습니다. 왜? 더 받지 마라. 지금 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인자는 이 조직 관리를 하기 위해서 계속 더 끌어모으려고 드는 거죠. 인자 두드리 맞습니다. 하늘에 매를 인자 맞기 시작할래. 하느님의 하느님을 방편으로 놓고 하느님을 앞세워갖고 앵벌이를 하는 거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